안녕하십니까. 예, 저는 조진웅이란 배우입니다. 이번에 그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에서 장호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한창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촬영 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뭘 탐정까지야.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탐정이요? 제 옆에 좀 있어줘요. 내가 비비안이 없으면요,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. 잠잘 때도 꿈에서 나타나. 밥을 먹어도, 술을 마셔도, 앉아도 서나 비비안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, 그냥. 에? 전이 친구가 너무너무 재밌는 친구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마디로 일방통행이죠. 예. 그러니까 쭉 가다가 진입금지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거나 그럴 건데, 장호는 야, 저 표피 있어, 저 글자 바꿔.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감정의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감정의 절제 같은 게 없어요.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, 슬픔은 슬픈 대로, 기쁨은 기쁜 대로. 그러니까 저도 캐릭터 하면서 느낌이었는데, 아,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감정 같은 거 절제하고 사는데, 이 친구로 살아보는 것도 재밌네, 이러면서 되게 막 즐기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살을 좀 불렸습니다. 예. 살을 좀 많이 불렸고, 저는 진짜 그 개구리 왕눈이 보면은 그 투투 나오잖아요. 좀 이렇게 막좀 유작스럽고, 예, 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살을 좀 많이 불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뭐 보시기에도 좀 징그럽게 보이시죠? 예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장호기 때문에. 예. 이거 뭐 말로 표현이 될까요? 정말 뭐 아름다웠습니다. 예, 처음에 드레스 입은 모습을 전 처음 뵀었거든요. 근데 와, 역시. 예. 근데 너무 말랐어. 누나 보고 맨날 살좀 찌라고, 살좀 찌라고 그랬더니 안 찐대요. 제가 워크숍을 해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. 근데 저는 굉장히 차갑고 막 냉정하고 좀 이렇게 여배우로서 좀 까탈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,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, 오히려 굉장히 털털하시고, 예, 현장에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, 그리고 이제 연기에 대한 느낌, 그 대사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세요.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설정들도 하시고,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참 좋아하는, 예, 배우예요. 뭐 왕족이십니까? 아닙니다. 아니, 난또뭐 킹자 들어가니까 왕족이신 줄 알고. 그럼 킹콩도 왕족이냐? 코미디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과장돼 보이기도 하고 좀 오버랙팅 같다라고 보시긴 하지만은,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라는 건 가장 절실한 거거든요. 그 사람이 정말로 절실하게 그 상황을 피부로 닦고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은 그건 너무 웃긴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그 속의 리얼리티들이 제가 고민하는데 더 조금 맞는 부분도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코미디를 하면서도, 아, 참, 그 웃기려고 하면 안 웃겨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절실하면 사람들은 좀 진지하게, 예, 받아들이기보다도 그 상황을 되게 즐기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코미디 속에 그런 철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제가 친한 지인들은 전부 제 안티 같더라고요. 예. 이게 뭐 농담이 아닙니다. 제 대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배우들은, 뭐 장호는 뇌가 없네. 아무튼 주변 다들 뭐 응원해주고 있고, 드라마 종영하고 얼마 안된그 추노란 드라마에서 그 혁이 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드라마를 아주 진중하게, 그 친구 굉장히 진중한 친구거든요. 참 고마운 말을 많이 해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 가야 될 길은 있다.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뭔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지금 다참 고마웠습니다, 그때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힘차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. 그래서 해보고 싶은 배역은 아마 다음에 하는 제 대본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캐릭터 뭘 하고 싶으세요? 그러면 진짜 너 어떻게,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고 똑같은 질문입니다.
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작품 속에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. 예. 아직 좀 잘 생소하시죠?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아직 뭐 이렇습니다. 예. 우스꽝스럽고 참 익살스럽고 재미나고 막 좀 정겨운 그런 광대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게 이렇게 등치가 커 그렇게 왔는데 뭐 예쁘게 봐주시고 그에 못지않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재미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저희 작품도 신불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위안 시키는 거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네. Get lost, a piece of Lord. 예? 무슨... 고봐요. 이렇게 간단한 부탁도 못 들어주잖아. 아니, 다 알아들었는데 아까 그... 얘는 참 통역 조금만 해주시면...